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정기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예. 저기 EM을 만들려고 해요. 예, 보통 EM이라고 하면은 좋은 미생물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그 가정에서는 이게 악취 제거제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을 어떻게 만드냐? EM을 사야죠. 일단은 사는 곳 EM을 사는 곳이 어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고 있냐면 최근에 EM을 거 좀 다 쓰고 새로 샀어요. 새로 샀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보통 그 10리터씩 쓰고 있어요. 10리터씩 사용하고 있고 자 이건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EM을 만들 거예요. 여기 뭐가 들었느냐? 안에 보시면은 더 가까이 와서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EM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EM이에요. EM이 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저기 주식회사 나중에 그건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 보원 주식회사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해요. 여기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시려나? 나중에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설명란이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EM을 보통 저희는 어떤 곳에 사용을 하냐면은 이걸 발효액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랑 희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놀자.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은, 물이랑 섞어가지고, 희석 배율 같은 것도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사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 사용을 하느냐. 애들 그 개사 청소할 때, 예, 소독제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얘네들 먹는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줘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설사하는 애들은 설사를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병이 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관련 약을 또 먹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약이 아니라 일단은 설사나 장 건강에 그 도움을 좀 줘요. 얘네들한테 일단은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죠. 쌀뜨물 같은 데다가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쌀뜨물이랑 여기 EM이랑 또 여기 보통 설탕이라고 하죠. 저는 설탕 대신 설탕은 비싸니까 당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탕을 만들고 나서 남는 부산물이라고 해요. 네, 당밀을 대신 사용을 해요. 요거 하나에 1,000원 정도 합니다. 얘는 한 2,000원 정도 하고 10개를 샀으니까 얘가 2,000원 정도 하고요. 얘가 한 4,000원 정도 해요. 1리터입니다. 1리터고 이건 1.25kg 정도 돼요. 하나에.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이 섞는데 희석 배율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따가 제가 희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희석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제가 섞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섞다 보니까 하고 있고 일단은 개사가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좀 희석 배율을 높여가지고 또 쓰고 제가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 EM을 왜 사서 희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네들은 저기 그 뭐지 면사무소나 그 저기서 받아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받아서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안 주시는 데도 있어요. 안 주시는 데는 직접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그 저기 어디죠? 그 농산물 저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받을 수는 있는데 대량으로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주거나 이렇게 어차피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도 맥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사면은 충분히 이거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도 써요. 잘 쓰면은. 예, 3년까지도 써요. 요게 대략 가격이 지금 요게 4만 원, 요게 2만 원, 6만 원 정도 택배비까지 해서 6만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얘들아 좀 나가 놀아. 나가 놀아. 아이고. 지금 이러고는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일단 섞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EM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새로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통에다가 발효를 한꺼번에 시켜가지고 이게 대략 한 80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EM을 보시면 요거 몇 습, 그 저기 EM 20ml에 그 대략 1리터의 물에다가 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1리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80리터에다가 요거 한 통을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런 비율로 섞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당밀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밀 그러니까 EM 원액이 20ml가 들어가면은 설탕이 20g이 들어가요. 예, 20g이 들어가는데 얘가 1리터니까 대략 얘가 1.25kg 정도 된다 그러죠. 그냥 요거 다 섞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 여름 내내 그 저기 이게 EM을 쓰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여름이 덥잖아요. 날씨가 뜨겁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저기 EM을 넣으면 일단은 애들한테 사료를 주면은 사료가 좀 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로스 좀 떨어져요.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흙이랑 또 섞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EM을 또 뿌려주게 되면 그거랑 같이 발효가 돼요. 열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소독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먹더라도, 얘네들이 먹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사료를 먹더라도 이게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EM을 계속 꾸준히 뿌리게 되면은 이게 그 바닥에 떨어진 사료라든가 등가루, 쌀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효가 되면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네. 그러니까 발효된 걸 먹으면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 장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그 에코팜에서 나온 영양제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먹이셔도 되는데 장이 나쁜 애들한테. 근데 대신 EM을 먹여도 괜찮아요. 네. 꾸준하게 뭐 그걸 안 먹이시더라도 제가 전에 그걸 먹이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먹여도 괜찮아요. 네. 대신에 애들 장 나쁜 애들 좀뭐 사료를 좀 EM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준다던가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물에 그냥 타가지고 준다던가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예. 뭐 활용하시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일단 요거 비우고 섞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물통 하나가 한 20리터 정도 봐요. 제가 요걸 한 4번 넣을 거예요. 요걸 4번 정도 넣으면 이제 여기 80리터 물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0리터 물이 맞춰졌어요. 물이 맞춰졌고, 여기에다가
아, 쌀뜨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쌀뜨물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쌀을 씻고 나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쌀겨가 뭐냐면 이게 쌀을 만들고 보정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요걸 섞어 주셔도 돼요. 적당하게. 뭐 양은 안 많아도 되고 그냥 색깔만 맞춰도 만들어줘도 돼요. 하얗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하얗게 올라오고 위에 나오는 것들 여기 보시면은 뜨는 게 있어요. 뜨는 것 좀 건져주면 더 좋고 안 건져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물이 하얗게 됐죠? 하얗게 되고 나면 왜 그래 자꾸 이따가 놀아줄게. 아톰이야, 아톰. 자, 이때 이거를 섞어주는 거거든요. 당면 먼저 섞어줄게요. 이따가 또 저어줘야 돼요, 이거. 잘 섞이도록. 이게 쌀뜨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이 물 안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미생물, 유용 미생물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투명한 그 용기니까 안에 그 이게 그 섞을 때 용기가 그냥 깨끗해지도록 섞으면 돼요, 그냥. 예. 그러면 당밀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부었던 또 당밀이 안에 남아있을 거니까, 그거를 또 저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렇게 넣고 나면은 이게 천일염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EM. 이게 발효액이에요. 여기 이 발효액이 이제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대략 지금 날씨 정도면 한 7일 정도면 증식이 다 돼요. 그 저기 뜨거운 날씨, 여름철 뜨거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온에 따라서 뭐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증식이 되고 이런 게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7월 중순쯤에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초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 하면은 한 3일 정도면은 그냥 밀폐해가지고 덮어놓으면은 증식이 아주 잘 돼요. 빨리 돼요. 자, 이제. 그 천일염을 넣을 거예요. 자, 천일염은 40리터 기준으로 한 컵 정도 넣으면 돼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지금 80리터를 넣었으니까 두 컵 넣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제 손에 보는 천일염도 같이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저어주면 됩니다. 바닥에 아까 전에 들어간 당밀도 지금 바닥에 지금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의 당밀을 섞어 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비율만 맞춰주면 돼요. 물 80리터 대략적인 그 저기 뭐 쌀뜨물이라든가 쌀뜨물로 물 80리터로 맞추면은 뭐 상관이 없겠는데 대략적으로 저기 뭐죠? 그 쌀뜨물 대신 사용하는 쌀겨 예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예 그냥 물 색깔만 그냥 쌀뜨물처럼 맞춰줘도 돼요.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EM을 넣고 그리고 EM을 넣고 그리고 아까 천일염 집어넣고 냄새를 맡아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과일향 같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게 나중에 이게 더 강해져요. 이 냄새가 향이 굉장히 더 강해져요. 뭐라 그 향이 더 강해지는데 근데 만약에 그 뭐 3일이고 7일이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발효가 다 끝나고 나서 냄새를 딱 맡았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 비율 적당히만 맞춰도 그냥 똑같이 막 그 뭐 정밀하게 안 맞추셔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 뭐 이게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맞거나 그 실패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 저기 개사 청소할 때나 또 애들 장 건강이 안 좋을 때 뭐 물에다가 뭐 섞어 준다던가 뭐 매일같이 안 섞어 줘도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뭐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섞어 줘도 애들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밀폐를 해야 되겠죠. 그냥 비닐 같은 거 가져와서 덮어 씌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예, 밀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어디에 붙였습니다. 여기가 붙였습니다. 예, EM을 자주 쓰다 보니까 멀리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료통 옆에다가 이렇게 구비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창고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뭐 지금 천천히 옮기고 있어요. 기자재 같은 것들 이렇게 옮기고 있고 지금 오늘 그 제가 왕겨를 가져왔는데 그 부모 그 저기 아버지한테 좀 도움을 얻어가지고 10개를 가져왔어요. 10개가 딱이에요. 더 못 들어가요. 예 막상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재가 몇 개만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요걸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원래 저기 있는 저기도 지금 개조가 들어갈 거예요. 기자재를 다 옮기고 나면은 개조가 들어갈 거고 원래 저기서 그거 뭐죠? 그 저기 사료를 버무리고 뭐 이렇게 예 하던 거를 여기로 옮겨놨죠. 지금 여기서 그 사료 그냥 기존에 있는 배합 사료를 가지고 재조합하는 거예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 고추씨도 집어넣고 있고 예 고추씨도 거의 그 20개씩 사고 있어요. 고추씨 예. 예, 이거는 무슨 그 국내산을 쓰다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중국산 그 고추씨도 괜찮아요.
식자재, 우리가 김치 만들 때 쓰는 그 고추씨예요.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예.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는데, 예. 괜찮아요. 좋아요. 예. 고추씨가 괜찮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보리겨라든가 쌀겨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청취가 작년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적어요. 예. 올해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청취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미국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지금 청취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청취를 많이 못 주고 있고, 대신에 뭐 고추씨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예, 저보다 좀 양 더 많이 넣어주고 있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배송을 받게 될 건데, 이제 동해등의 시즌도 끝나가요. 9월달 되면 이제 동해등에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해등의 다벅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반값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 관련 안내도 제가 뭐 설명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굉장히 저렴해요. 한 20, 30kg 되는데, 어차피 이게 첨가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놓으면은 오랫동안 사용해요. 한 달 이상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샀을 때. 대략적인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5만원 정도 하는데 20, 30kg예요. 예. 왜 20, 30kg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일단은, 구매를 한 게 뭐냐면은, 이름이 뭐더라? 반건조 동해등에도 있고요. 건조가 되면 일단은 생동해등에의 키로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절감이 돼요. 그게 한 5kg 정도 되고, 또 이거를 갈아놓은 게 있어요. 네, 갈아놓은 것도 있고, 하프컷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kg 사용, 각각 5kg씩 해서 15kg 정도 되고, 그 생으로 된 동해등해를 한 10kg 정도 구매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대략 한 5만원대, 예, 배송비 포함해서, 예,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1인 1회밖에 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한번 구매할 때 좀 많이 구매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행사 참여하시면은 저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단 요렇게 사용하면 된다. 예. 자, 그 썸네일 하나만 찍을게요. 썸네일 저는 그렇게 신경 써서 찍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구 청기 아빠였습니다.